어쩐지 익숙하더라니. 이동주전. 아니 진짜 제정신이요? 그래서 날 내쫓으려고 한 거고? 미안하게 됐어.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한 지붕 아래 감찰이 사는데 참으로 용감무쌍하시오. 아, 말 맞네. 대대로 너 같은 놈들이 명이 짧았지. 얼굴이 딱 입 잘못 놀려서 사약받을 상이야?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될 텐데요. 나야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익숙해서. 자, 부처님도 오신 마당에 이 술 한 잔의 나쁜 기억을 털어버리세. 자, 쭉쭉, 쭉쭉. 치우십시오. 에이, 재미없는 새끼. 자, 그럼 낭자가 받으시오. 내 낭자가 마시는 것까지 다 내리다. 한 잔에 한 양씩 딱 100잔 채워서. 100잔? 잠깐. 지금 그걸 마시겠다고? 파는 것도 모자라서 마시겠다고? 둘이 마셔야 술이 빨리 동이 날 거다니요.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한 번 기울어 흩어지면 돌이킬 수 없고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바로잡지 못한다. 시끄러! 밥은 배부르게 줘야 하고 술은 취하도록 줘야 안 됐다. 그거 마시기만 해보시오. 헌부로 갈 것이오. 그렇지. 쭉쭉. 쭉쭉.